남자 마사지사의 하루. Economics of 75-year-old man. 롱단 노시 중으로 I'm so glad that if I came to a hometown, I have lived in Ghana for a year, but still I can't be offended. Why is that? 충무로 is located next to 을지로, a complex of printing factories. A lot of shops lead to it, like framing houses, camera shop, and frames. Thank you.
location, many shops moved to Japan from Jiro. This cafe without sign seems one of them.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예요? 저도 몰라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이 구멍에는 네. 내가 종로에서 30년 있었는데 네. 여기 완전 한 1년 반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종로에는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예요? 종로 가면은 뭐 저 생선각 있잖아요. 네? 생선각, 생선각에. 생선각? 생선. 생선가게? 네. 그, 목적은 뭐 있잖아. 그, 피막. 동동 중학생인데.
아, 거기? 응. 아, 면탑불 생산구이? 응. 아, 이 동네는 별로. 이 동네 없어. 없어요? 없어. 다음에는 동네 상가. 상가에서 올라오면은, 제가 다 올라오면은, 안으로 이제, 상가 쪽으로 이제, 뭐야,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골목에 있어. 그것만 생선도 하고, 뭐, 여러, 뭐, 덮밥, 뭐, 생선. 거기 닭 한 마리 같은 거. 아, 닭 한 마리가 종류가 와. 예, 예. 근데 그 닭 한 마리는, 생선구이는 먹어봤는데, 닭 한 마리는. 닭 한 마리 집 있잖아요. 예. 그 한 마리 지금 2만 원을 그래. 비싸, 존나 비싸요. 그게 맛있어요? 아, 모르겠어. 막, 젊은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 별로 맛있는 거 그냥 한 숟가락 그냥 떼어가지고 사는 거지. 네. 내가 나이가 40대, 50대는 네. 그걸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그럼 사장님은 생선구이가 제일 맛있다? 그 지금 생선구이. 네. 거기 괜찮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맛이. 여기는 별로야. 있어. 그러면 종로에 사시다가 여기 충무로에 오신 거예요? 이사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뭐 아는 사람이 제가 사무실에 올렸어요. 아, 사무실을. 아, 그 집은 어디신데요? 고양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제작장이 아무리 한 거 아마로 하잖아요. 경기도 고양시가 그 동부, 서울 동부, 서부 쪽이에요? 동부 쪽이에요? 북부 쪽이지. 북부요? 어. 동북부? 고양시가 어디냐면은, 네. 구파발 있잖아, 구파발. 예. 구파발, 몰래? 구파발, 알긴 아는데, 정확히 위치가, 그 동북부? 이쪽으로 이리 올라가는 거지, 이쪽으로. 예. 근데 그 자유로 있잖아, 자유로. 네. 자유로 쪽이 있지, 뭐. 그 사무실만, 그,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그 대화역 있잖아요. 예. 대화역 타면 여기 항상 아무리 나오잖아요. 예. 차 타긴 좋아요, 여기. 자기 동네도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서울하고 공기 차이가 한 4도 차이나요. 거기는. 예. 4도 차이나요, 4도. 근데 뭐, 종로나 여기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사실. 달라죠? 달라요? 그럼. 뭐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공원이 많은데, 여기 공원이 어딨어? 엄마가 들키지, 뭐 공원이 뭐 있어? 나무가 하나 있어, 뭐 있어? 종로가 훨씬 좋다. 종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 종로하고 여기 천 차이지. 종로하면 종로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네. 어? 사람 살만한 동네야, 여기는, 종로는. 여기는 사람들, 저기 사람도 없어, 사람 안 다녀, 이게, 종로. 여기 지하철 타는데 뭐 사람 많아서 그렇지. 종로하고 충무라고, 네. 사람, 그 사람들가, 네. 천 차이에요. 거기는 병원도 많고, 네. 이상한 동네라 가지고 내가 여기 뭐 하수지 녹아낸 거 아니고 근데 사장님 관상을 보니까 젊었을 때 한끗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관상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탕진해가지고 탕진하셨다고? 탕진을 관상이 아닌데 놀기를 많이 좋아가지고 놀기를 많이 좋아가지고 놀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사는 자체가 주위에 네. 어떤 동네냐 문제가 있는데 아 사는 동네가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강남 사는 사람하고 강남 네. 사는 사람하고 다른 집이 왜 다녀요? 네. 거기 가면 학원도 좋은 학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도 땅값도 비싸고 네. 모든 비싸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도 사는 거 아니에요, 강남은. 네. 그러니까 강남하고 남부가 차이 차이가 뭐냐면 네. 집값도 차이 나고 사는 사람 자체도 다른데. 괜찮지. 그럼 강남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강남에 사는 게 좋지. 돈만 있으면. 아, 강, 생각해봐요. 어. 강남에 땅, 좀에 아파트, 어? 스물 몇 평짜리가 20, 30여 가니까 생각해봐요. 여기, 강북에는 반값도 안 가요, 반값. 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안 살아봤어요? 아니, 강남 별거 없던데, 왜 강남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잔뜩 들어서가지고. 네. 응? 아파트 뭐 전혀 들어서가지고. 네. 그럼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무실. 그냥? 나이 먹었어, 사무실. 놀러 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냥 노신다고? 놀러 오는 거라고요. 놀러 오신다고? 아니, 근데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시험 보내면. 젊었을 때 술, 도박,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저 도박에 좀 손을 대셨어요? 아유, 안 한 게 있어요. 이거 워낙 잘 나가셨으니까 그런 것도 막. 아, 잘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 바람에 빔, 어? 어쩌는다고. 네. 크게 하실 건 게 아니라, 네. 전기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취미생활로 하셨고. 그렇지. 그게 집이 한 채 가서 날라, 집이 한 채 두 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박이면은 뭐 경마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렇겠지. 그런 거 이제 한번 손대다 보면은 이제. 그럼. 중독이 되니까.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나는 마늘까지 팔아먹는 게 그게 도박이에요. 심한 사람들은 그 얘기 안 들어봐요. 그 텔레비 안 나와. 그 도망에 미쳐가지고 저 시골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네. 하우스 안에다가 도망에 치놓고 어? 한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노래가 있잖아. 세상은 요즘에 세상이 요즘에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70 넘죠. 70 넘으시고? 그래도 몸 건강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건강, 몸이 건강 안 하는 게 지금 문제. 아, 몸은 건강 안 하신다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다리가 아프다니까, 다리가 바깥에. 네. 바깥에 아파가지고. 족저근막염이 있으세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힘도 못 들고 못 들고 그러잖아요. 잘 안에 족저근막염 네. 난 네. 나도 그런 병을 처음 들어봤어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닌데 많이 걷지도 않은데 그 족저근막염이래요? 이게 앉아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다리를 안 쓰는 거예요. 다리를 앉아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리를 왜 많이 쓰세요?
미싱. 미싱 하세요? 미싱을. 그럼. 미싱부터 미싱부터 하면 발이 있잖아요. 요 발로 가지고 계속 밟잖아요. 그거. 예. 그걸 내가 50년 넘게 했어. 50년 넘게 했지. 예. 여기 나오는 거. 잘 알아. 하여튼 뭐 통증이 오고 막 그래요. 통증이 와가지고 예. 미친다니까. 심할 때는. 근데 병원에서도 수술하려니까. 예. 수술이야. 수술하면 안 돼. 아유, 수술 같은 거 자꾸 하면은. 몸 상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래요.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이거. 네. 수술할 단계가 아니니까. 그 병원이 양심 있네 그래도. 네? 다른 병원은 같으면 막 수술하고 돈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아까 좀 전에 앉은 계신 분 있지? 네. 그 양반 원래 80년대지, 80년. 네. 80년대에 와서 뭐, 일하잖아요. 네. 근데, 네. 가는 건 다 그거지, 다리가 네. 아프니까. 네. 근데 뭐, 다리 조금 뭐, 쩔쭉거려도 뭐, 일하는데 지장 없어고. 일하는데 지장이 네. 없는데. 네. 네. 계단에 내려갈 때게, 네. 올라갈 때게, 네. 힘이 되는 거지. 예. 나를 듣지를 못하니까 예. 힘들어.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뭐 짚고. 남녀 보기가 좀 그런 거. 아유 지팡이 지면은 부시러. 예. 예. 나이 먹어 나이 좀 들어서 아유. 지팡이 짚고 죽는다. 나이하고 상관없어 지팡이. 그래요? 지팡이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 이 무릎 바깥이 예. 아프잖아요. 예. 어? 관절 같은 심한 사람들은 지팡이 짓잖아요. 네. 왜? 걸어가다가도 자빠질 수 있고. 네. 계단 내려가셔도 자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지, 뭐. 이 발바닥이 아파서 그렇지. 네. 지팡이 짓고 한, 까지 네. 관계는 안 하는데. 네. 지팡이 짓고 다니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마음을 많이 벌어놨다 이러면 중요한데 돈도 벌어놓고 좋고 그 아직까지 미싱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앉아서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이 다리가 기술로 해가지고 예.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서 예. 이 다리로 해가지고 뭐 내가 뭘 하냐면 자수를 해요. 자수 예. 미식 자수 예. 이 다리로 해가지고 이 다리 가지고 하나의 내 손과 다리와 머리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이게 제품이 물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글씨 하나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노는 게 아니구나. 네. 삼박자 맞아요. 그 자수가 미싱으로 해요? 원래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싱으로도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는 네. 자수가 아니고 네. 손으로 하는 거는 그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뜨개질 있잖아요. 뜨개질 네. 해가지고. 만드는 그거는 손으로 하는 거고 네. 이 미싱이 있으면은 미싱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제품 물건이 녹아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기술로 이용하는 기술이. 네. 그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럼요. 그냥 이렇게 드르륵 박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드르륵 박는다고 녹는다고 해서 그 물 하나의 그 제품이 나와요. 글씨를 쓰면은, 어? 이게 있으면 장수. 장수는 금방 장수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 나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서 글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주로 뭐 글씨 같은 거를 하시는 거예요? 글씨?
그림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림 같은 것도. 아, 그치. 그림은 다 그림도 있는 거지. 글씨 같은 것도 그림도 내 머릿속에 이제 그게 들어있으니까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저 혼자도 먹으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나 술 못해. 아, 술 못하세요? 호랑이를 만든다. 예. 어? 호랑이를 만들면 내 머릿속에서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 용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예.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다 글씨, 그냥, 글씨 놓은 게 아니고, 다 영어, 그쵸. 근데 어? 뭐 밑그림을 뭐, 이렇게.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맨바닥에 놓는 거야, 맨바닥에. 근데 내가,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무실인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도 기술자니까, 오라는 아, 데가 공기성 엄청 많을 텐데. 그럼.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걸 말하는데 지금은 왜냐면 컴퓨터로 다 해요. 컴퓨터로 해버려요 그걸. 야 진짜 AI가 그냥 컴퓨터로 저저 컴퓨터 기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하면 다 나와요. 그래도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있지. 왜 그런 거예요? 종로 가면은 많아요. 왜냐면은 숫자가 적은 거는 기기를 뭐 하잖아. 하면 시간도 걸리고. 숫자가 적은 거는 사람 손으로 빨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컴퓨터하고 사람 손하고 다르지. 글씨가 사람 손으로 한 거는 글씨가 정확하게 또렷하지 않는데 컴퓨터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저도 보면은 저 17초 넘을 때잖아요. 자, 저거 다 컴퓨터 보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손으로 하는 건 정확하지도 않고. 아, 정확하긴 한데. 예. 왜냐면은 컴퓨터는 저는 글체가 나오는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거는 저는 글체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붓글체 같은 거. 그건 오는데 고지체 저거는 가면 다 고지체 아니에요. 고지체 그게 안 오지. 근데 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람 손에 이거 있잖아 이거 다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예. 그 내가 내 마음대로 작품 만들 수 있는 거야.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그 AI니까 정확하면 나오지만 그렇지. 한계가 있다. 요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야. 또 여기가 인쇄공장도 아니야. 저지 여기 저쪽에 을지로 상가. 그럼 저도 인쇄공장 아니에요. 인쇄가 컴퓨터로 그 한식 칼라를 뽑아내는 거만. 칼을 무릎은 괜찮으시고 응. 뭐 발만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흡연은 많이 줄이셨나 봐요. 네? 얇은 담배를 피시니까. 아 그전에는
담배를 불은 다 피웠어. 네. 연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하루에 몇, 얼마나 피웠어요? 하나? 하루 한가? 근데 뭐 폐 이상이 있거나 뭐. 네. 기침은 좀 나오죠. 나오시죠. 그럼 기침도 안 나와요? 담배를, 목금담배 피울 것 같아요. 예? 목금담배? 담배를 사, 이 내 목구로 이게... 삼켜야 되는데 안 삼키다니까. 삼키면은 네. 그만큼 돌아오려. 그러니까 담배 더 간담배 담배. 그러면 그 치킨 담배 그 기종이 뭐예요? 담배 이름이 뭐예요? 수. 수?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이제 결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했지 그럼. 네. 그러면 지금 와이프가 아이 계시지 마누라겠지. 뭐 엄청나게 뭐 마누라 고생하지. 네. 뭐 불만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 많지 당연하지.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까 내가 살아. 네. 그래도 뭐 아이 50년을 가까이 살았으면 뭐 살았으면 그래도 뭐 고생을 크게 안 시키셨겠네요. 돈 벌어다 갖다 주니까 그래도 자기가 뭐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그럼 자식 농사는 좀 잘 지으셨어요? 딸 둘 아들 하나 네 한 놈이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어요? 아들이? 서른아홉. 아들이 서른아홉이 장가를 안 갔어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나 보네요. 근데 여자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몰라봐요. 여자는 뭐 한 두 서너 명 이전에 생기거든요. 네.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아들한테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시는 옛날까지 달라가지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어? 네. 여자들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첫째 남자도 당기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여자가 다 있어야 된다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장기나 못 가는 거야 좀 더 갈수록. 사회가 그렇게 네.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네. 그럼 요즘에는 그게 남녀 평등이 좀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여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버니까. 네. 콧대가 높은 거지 결과적으로. 죽고 살지를 않는다 이거 여자들이. 네. 그 집에 가면 여자들 큰눈 떠 엉덩치 하면서 돈을 버니까. 아. 옛날에는 이게 여자가 그냥 돈을 그래. 못 버니까 그냥 딱 그냥 아무 남자한테 전화 그냥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시한 남자 돈 못 버는 여자 싫어 고생한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놀아라는 것도 애 놀아라잖아. 응? 아니, 애 놓으면 몇천만 원 주니까. 돈을 주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주잖아. 예. 애 안 놓으면 무상하고, 예. 요시는 뭐, 어? 몇백만 원 주잖아. 애 안 놓으면. 예. 그것도 순위가 집 사는 것도 대출 대주고, 예. 집도 1순위 주고. 예.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더 발전하려면 인구가 1억이 돼야 돼. 지금이 지금 한 6천만?
5,000. 남한만 지금 5,000. 남북한 다 해가지고 안 7,000. 그러면 북한이 지금 2,0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2,000 밖에 안 돼. 와. 20도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 왜? 독재 국가니. 국제 국가면 뭐 산화제한을. 아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놈에는, 애 놈에는 고생이니까. 저기 공산국가는 뭐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옛날 얘기지.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탈출하기 뭐 때문에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북한은 못 봐. 남한 것도 못 보고. 그전에는 중국 것도 봤는데, 중국 것도 못 보고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그, 테레비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평양에 의하면 자기들끼리는 저 뭐야, 보안하고, 보안상태 살아있었지. 저 위로 가면 북한에 가면, 평양, 평화북도 뭐지, 올라가면, 말도 못해. 그,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에요. 북한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아, 생활해서 보면 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와, 그러면 뭐, 얼마 안 가서 뭐, 통일되는 말도 얼마나 남지? 통일이란 말은 독재. 그게 독재, 그거지만, 독재 세습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보면, 자식을 낳아도 부모를 못 믿는 거야. 또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거지. 서로가. 왜? 독재 국가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끼리도 서로 고발을 하는 거야. 안경 총에 맞아 총으로 조사를 해. 그러니까 그게 탈출을 왜 하냐. 그 어려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거의 탈출하고 오는 거 봐봐요. 오면은 막 걸어올 수 있나? 못 오잖아. 민주국가로 가가지고, 라오스나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그 몇 달, 몇 년씩 거치가지고, 도망가면서 거쳐가지고, 이제 뭐야,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자유를 찾아오는 거야. 너 때문에. 중국은 많이 민주화가 됐잖아요. 걔도 독재잖아. 그래도 그거 중국도 독재고. 걔도 독재잖아. 근데, 북한하고 다르지. 북한보다는 많이 낫나요? 아, 나지. 그러니까, 요 중국 애들이 여기 여행 많이 오잖아요. 북한에도 여행을 가? 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에 물을 들면은 금방 물을 준단 말이야. 오로지 그냥 김정일이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저 옛날에 금강산에도 오는 돈이 얼만데. 개성공단 그거 해가지고, 북한 애들이 그거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남한에서 돈 주는 월급만 얼만데. 걔네들은 한국 돈을 받진 않아요. 달러 받아. 달러는 세계적으로 다 쓰지만은, 북한도 달러가 있어야 돼. 북한에 있는 화폐는 하나의 종이죠.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 앞에는 북한 앞에는 정치. 그러면 위안화는 좀 낫나요? 어? 위안화는 좀 낫나요? 위안화. 중국. 아, 중국은 다 세계를 다 써먹으니까. 아, 중국은 OS이 그저 가입, 그게 저거 대비돼 있어가지고 가입돼 있으니까 다 써먹는 거예요. 러시아도 써먹고. 그러면은 중국은 앞으로도 뭐 발전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전에 한참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중국이죠. 근데 이제는 중국도 한 번 갔어. 그러나 중국도 임금이 올라가지고 지금도 정말 이제는 물건도 정말 우리 국내에서 생산, 국내에서 저 메이커 있는 거 있잖아요. 다 국내에서 안 만들어. 해외에서 만들어 오지. 해외 브랜드 다 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뭐 다른 데서. 그렇지. 인도 차이나. 응. 인도에서 인도 넣고, 인도에서 인도 차이나 넣고. 또 뭐예요? 베트남. 나왔어. 중국. 중국에서도 만나는데, 중국에 보면은, 응? 메이드 인 자페인에 딱 나오잖아요. 응. 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응. 거기서 만든 놈들 그 나벨을 안 붙이다 보면 통과가 안 되니까. 세관 통과 안 돼. 그러면 중국이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아, 있어요? 아니, 없는 건 아니지. 응. 근데, 아, 중국에서, 저 뭐야, 최고 잘 만드는 게 짝퉁. 네. 얼마 잘 만드는 거. 완전, 어? 진품 하나 이래서 가져가 짝퉁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네. 만드는 거. 싸게 만드는 거잖아. 오리지널 물건 찾아가 하나 가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먼저 그 차, 그 벤츠 차 있잖아. 벤츠? 응. 네. 벤츠도 만들어요? 중국이? 아니, 만드는 차를 만든 게 아니고. 네. 배터리 있잖아. 네. 배터리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불나니까 꺼지면 원래 배터리는 불나면은 물로 꺼지는 못해요. 물로 끄지는 못하고. 물로 끄죠. 네. 다른 건물에서, 이런 건물에서 불날 때는, 어? 불로 끄면 끄지는데, 배터리 불나면, 더 열이, 물로 가지고 하면 식어야 되는데, 식지 않아가지고, 폭발하는 게 잘 맞다잖아요. 그러면, 다 있었는데 보면, 오토바이가 먹으면 배터리가 다 중국에서 나와. 국내에서 안 나와.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인건비. 자동차에 나오는 배터리가 거의 70% 80% 중국산이에요. 중국이 되게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인구가 정말 14억 명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뭐 경쟁을 하려고 해봐야 인건비만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이잖아.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가 얼만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지 뭐 아프리카니 뭐 어디 뭐 저지기 뭐 여기 오면 뭐 저지 공장지대 그쪽 가면은 처음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한 반을 차지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처음 다 외국 그래야 되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아니, 외국 사람들 200만 원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500,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되니까. 그거 쓰려고 그래요? 안 쓰라니. 임금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도 임금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힘들어요. 임금비 올라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요? 지금은 저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저쪽에 이제 몬산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그 공장을 세워가지고 제품을 해가지고